2021 체육꿈나무 선발대회 내일은 체육왕 MC를 맡고 있는 전북현대 축구단의 아나운서 이정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 양옆에는요. 네. 워낙 케미가 좋으신 두 분이 함께 또 자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기정 감독님 그리고 성봉주 박사님. 네, 두 분의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기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1차 예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새로운 종목 측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감이 큰데 우리 박사님도 어떻게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올 텐데 저도 이제 그 이 꿈나무 선수들을 측정한다고 해서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저번에 네. 측정을 보니까 네.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가능성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유심히 봤던 그 세 명의 네. 학생 선수들 네네. 최애원 학생하고 네네. 그다음에 유자은 학생 네. 그다음에 우리 MC께서 저한테 몇 네. 차례 네. 디스를 하셨지만 꿋꿋하게 제가 계속 밀고 나가는 우리 강민경 학생 이 세 네. 명의 선수들의 오늘 그 활약상을 제가 체육 전문가로서의 네네. 제가 보는 그 어떤 식견 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세 명의 선수 네. 과연 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어떤 학생이 과연 이 체육꿈나무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1차 예심을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실 영상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 그 초등학교 5학년의 육다은 선수였죠. 2m를 그리어 넘겼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뭐냐 했는데 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육다은 선수가 드디어 예심에서 처음으로 2m를 넘긴 선수예요. 202.4cm.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2m를 넘는다는 자체는. 그런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친구 중에 최고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최예원 선수인데요. 군산 지곡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런 학생들은 네. 지금 학교의 체육을 맡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나 네. 전문 엘리트 운동부의 감독 선생님들 네. 이런 분 선생님들이 좀 메모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선수의 평균 기록이 168.61cm인데 2m를 훌쩍 넘겼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서윤 선수입니다. 지금 팔의 앞뒤 동작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예, 자, 정읍 학산중학교에 예, 재학 중인 이서윤 선수인데 이렇게 박사님 팔을 앞뒤로 하는 게 확실히 좀 가속이 붙는 거죠? 그럼요. 팔을 흔들어줌으로 해서 네. 앞으로 멀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저게 거꾸로 되게 되면 잘 못 네. 가는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이리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게 되면 좀 예. 아무래도 거리가 순창초등학교 5학년의 양승환 선수인데 5학년 남자 선수가 보시죠. 와, 2m12.8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의 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이제 이런 하지 근파워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제 네. 이제 조금 이제 사춘기를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점점 네. 이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근육이 발달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파워면에서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유리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점차 네. 이제 커집니다. 감독님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보면서 네. 그 학창 시절에 네. 예, 저기 제자리 뛰기 좀 잘 하셨는지 학창 시절에 지금 말고 학창 제가 시절에 제가 제자리 뛰기만 빼고는 나머지 다 잘했어요. 근데 그 질문지였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장수중학교 1학년 허수찬 선수인데요. 자, 1차 기록 뛰고 이제 2차입니다. 와, 2m36cm 나왔습니다.
자,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이정우 선수. 와. 생각보다 네. 기록들이 우수 자원들이 좀 상당히 많은 네. 것을 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앉으세요. 준비되면 뛰세요. 자, 시작. 자, 이정우 선수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기록이 2m44.8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우 와. 학생은 저 정도로 네. 상당히 수준급의 기록이 나왔는데도 본인이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양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네. 시작. 자, 지금 보면 이제 이정우 선수가 2m44를 뛰고 바로 이제 한 살 형이죠. 예, 황희인 선수입니다. 자, 1차 기록. 자, 이제 2차를 뛰러 갈 텐데요. 아, 지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하나, 둘, 점프. 야, 팔동짝이 컸는데. 자, 원래는 저렇게 되게 되면 뒤쪽이거든요. 네. 잴 때까지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되면 볼게요. 시작. 오, 야, 우진이 안타깝네요. 네, 아니 갑자기 이제 우리 우진이가 됐어. 저기 감독, 기록 매트를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 허우진 선수 2m53 나왔습니다. 야, 아유, 대단하네요. 야, 네. 제가 볼 때는 저기 한 5년 뒤에 야구계로 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우진이 그랬어. 우리 우진이 그랬어요, 감독님이. 자, 지금 이혜성 선수인데요. 서신중학교 1학년의 이혜성 선수인데. 자, 한 번 더. 자, 이 선수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 저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이. 반동 크게 주고. 쭉. 아, 좋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2m59.2입니다. 와, 2m59점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왔어요. 다리를 핀 상태로 앉아볼게요. 펴고 손은 겹쳐서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천천히 이렇게 쭉 내려가 줄 거예요. 이 유연성은 모든 체력 항목 중에서 5%에서 10%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거든요.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무래도 운동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동작의 효율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 있게 되면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부상의 염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유연성 훈련은 반드시 준비 운동에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은 비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서율 선수가 첫 번째 나와서 예, 기록을 재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어우. 유연하네요. 관촌초등학교 5학년의 이서율 선수. 아무래도 유연성은 아까 이제 근력에서는 남성이 좀 우위를 보였지만 유연성은 여성이 또 우위를 보이죠. 평형성 유연성은 여성이. 자, 월남초등학교 4학년의 안서준 선수. 자, 최선을 빌기 위해서 여기 손가락을 하죠. 끝까지. 예. 자, 안서준 선수 쭉 더 밀어주네요. 자, 고개를 확 숙여야 될 텐데요. 아, 안타까워합니다. 15.2cm의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산치곡초등학교 4학년의 하란 선수인데요. 자, 하란 선수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자, 쭉 밀어주고 있어요. 그냥 저게 정자세죠? 그렇죠. 수영하는 것처럼 그냥 쭉 고개를 숙이면서. 월락초등학교의 5학년 최지혁 선수인데요. 예, 5학년 남자 선수들의 평균치는 8.63cm인데 지금 선생님 놀래고 있어요. 눈빛이 19.4cm 나왔습니다. 이야, 평균치 배 이상이 나왔어요. 배 이상 훨씬 넘었습니다. 평균보다 한 11cm가 넘게 나왔는데. 1위 부천초등학교 4학년의 정서윤 선수. 지금 딱딱 풀어주면서 앞에 들어가지고 네. 무릎 구부리면 안 되고 피고 자 무릎 붙이고 자, 쭉 밀죠. 정서윤 선수. 왠지 최고 기록 찍을 것 같아요. 23.3 나왔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여자 선수를 위한 보통 20cm 넘게 되면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남자 선수는 15cm 이상이면 굉장히 유연하다. 근데 우리 저기 중학교 1학년 구경모 학생은 24가 나왔어요? 네, 자 지금 1차 24가 나왔는데 그 기록이 최고 기록이 될지 쭉 밀어줘요. 네, 좋았어요. 네. 아니 제가 보니까 기록이 좋은 선수들은요 우리 감독님은 다 우리라고 붙여줍니다 칭호를. 내, 네. 내 편이니까 내 편. 네, 이제 다 이제 야구계로 지금 어떻게든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다 우리라고 붙여줘요. 태 났습니다. 네, 태 많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감독님하고 박사님 한번 쭉 한번 펴보시죠. 예, 이게 사실 야,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땀 손가락 가지니까 현역 선수야. 아니 박사님 이 정도 오면 또 제가 한번 또 손 들어야죠. 그냥 손끝만 되는 거죠? 아 손바닥. 손바닥을. 네. 네.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시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예. 이제 플러스니까 아, 여기, 여기 위험 마이너스. 사실 굽이 한 20cm라. 아. 예, 이게 이제 굽이 한 20cm. 아우. 감독님 한번 그래도 한번 보여 주시죠. 아니 영상 언제 봐요? 쏙쏙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아 좋아요. 일어나 일어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9.5. 한 번 더 준비. 계세요. 준비 시작. 후 천천히 그렇지. 자 지금 지난 중앙초등학교 5학년 류민서 선수인데요. 29.7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시작. 대단하네요. 30cm 가까이 나왔다는 대단한 연습. 예. 그렇지. 24.7 잘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자, 한 번 더 준비. 시작. 후 내쉬면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잘했어요. 25.8. 사실 저거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줘야겠어요 스스로. 너무 심한 반동을 주거나 심한 무게로 이게 눌러주게 되면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절대 이게 도와주더라도 서서히 반동을 네. 조금만 이용해서야지 너무 심한. 저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애가 좀 욕심 낸다고 아빠가 막 아들 등 밀고 막 올라타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아프다고 그러면은 더 눌러.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 다 했잖아요. 어? 맞아요. 선생님이 체육관의 관장님이 다리 네. 찢을 때도 네. 아 하면 네. 더 막 야 4번 눌러봐 눌러봐 하면서 막 이랬죠. 준비 시작. 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잘했어. 근데 자꾸 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응? 같이. 같이 해요. 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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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준비. 시작. 천천히 꾹 누르면 충분히 가능해요. 꾹, 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렇지. 잘했어요. 덕진 중학교 1학년의 양유림 선수가 거의 30cm 가까이 나왔고, 아, 저희가 이 선수 지켜봐야 됩니다. 정서현 선수가 제 소식통에 의하면, 아, 정말 멋지게 했다고 했거든요. 자, 군산 지곡초등학교 6학년의 정서현 선수. 자, 이렇게 수영하듯이 밀지 말고, 네. 그냥 쭉 밀으라고 지금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이게 옛날에 그 네. 이걸 측정을 많이 해보게 되면 좀 높게 해서 톡톡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예, 쭉 밀고 그냥 여기 손도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합쳐서. 네네. 비율을 딱 맞춰가지고. 네, 자, 쭉 정서현 선수 들어가죠. 오, 끝까지 와요. 우와! 34.7 나왔습니다. 야. 아주 진짜 대단하네요. 시작. 숨 후 내쉬면서 천천히 후 고개 숙이고 그렇지. 더 그렇지. 더더더더더더더. 아, 좋았어. 29. 한 번 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 한 번 더 할게요. 준비. 저기서는 저렇게 살 이렇게 때려주면서 네, 네. 이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풀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육을 살짝. 네, 근데 막 그냥 힘으로 눌러보면은 네. 비명 나와요. 비명. 쭉. 네. 자 이제 그렇지, 마지막 그렇지, 유정재 그렇지. 선수입니다. 오, 좋았어. 30. 자 기린중학교 1학년 유정재 선수의 기록은 30cm가 나왔습니다. 감독님, 야
야구 쪽에서도 유연성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늘 허리를 좀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연성이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투수의 선동열. 아. 왜 제가 이제 그 네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선동열 투수가 현역 시절 때 보면 네. 이 투구 폼이 네.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쭉 끌고 나가요. 아, 몸을. 네, 예, 몸을.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봅니다. 이런 건 또 잘해요. 네.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른 투수들은 그냥 최동원 투수 같은 경우는 네, 예, 예. 오도독스라고 그래요. 야구 전문 용어로 네.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그냥 바로 간결하게 거기다 대고 이제 네. 스트라이크 삼진을 잡았다. 네.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안경을 한번 금태 안경 올려주거든. 엣지 있게. 엣지 있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벌 네. 선동열 투수 같은 경우는 네. 들어가지고 네. 눈 감고 외다리 쓰기 네.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아. 어? 자세. 지금 살짝 떨리기는 하죠. 많이 흔들고. 밸런스 잡혔어요. 아 연식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래 이 감안하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쭉 이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처럼 유연을 하지를 안 하면 네.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됩니다 이게. 오. 한 번, 두 번을 해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부상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공이 145km 이상의 빠른 스피드와 최고의 무기인 슬라이더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네. 최고의 투수가 된 배경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말씀을 간결하게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게 전문가이시니까요 그쪽에. 네, 아니 진짜로. 아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설명을 잘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자 1차 예선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현장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뭐 좋은 선수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오게 됐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꽃나무 육성 그 발굴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저희가 방문차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선촌에서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3m를 뛰어요. 말다람쥐 같이 예, 그렇게 탄력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멀리 가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제가 한 250은 나오지 않을까. 이거 많이 안 나오네.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몸은 항상 잘 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드 스텝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순간적인 이런 것만 많이 해서 저는 사이드 스텝을 좀 그게 빠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게 또 오랜만에 이게 몸을 푸니까 또 재밌고 이런 훈련들을 원래 저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텝 발이 빠른 선수들은 이런 사이드 스텝에서는 좀 개수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발이 빠른 선수들은 확실히 이 사이드 스텝이 훨씬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 저런 멀리 뛰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나가는 그런 기동력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잘하는 선수들이 또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기본 기초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 나중에 가도 계속 기량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좋은 선수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 영재. 내일은 체육왕. 파이팅! 최대한 크게 돌렸으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허리 조금만 세우고 아까 전에 우리 연습했잖아요. 딱 피는 거. 오케이. 어우, 너무 좋은데 이거. 50%만 위로 한번 당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만. 지금 보면은 고창초등학교 6학년의 김경민 선수인데요. 자, 6학년의 평균 배근력이 68.37kg인데 지금 저 손 부르르 떨리는 거 보이시죠? 6학년인데 우와, 100.5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게 정신을 해서 하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뒤로 잡아, 아. 위로 빼지 않고 뒤로 빼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그렇군요.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정우 선수 나왔네요. 이정우 선수. 네. 하나, 둘, 셋, 쭉! 더! 110. 110이 나왔습니다. 이정우 선수 110. 자, 이번에 금과 초등학교 6학년의 박범수 선수인데요. 6학년입니다. 128.5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악력과 배근력에서는 보게 되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네. 더 높아지죠.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근력하고 체중으로 나는 3배 근력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는 것들이 선수들을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자, 유자은 선수가 60kg대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 조우리 선수입니다. 야, 눈빛이요. 딱 힘을 씁니다. 자, 준비 시작. 더 조금만 더. 쭉 그만. 84.5. 오, 완전 잘했는데. 사실 배근력이라고 하면 그 박사님 쉽게 설명하면은 배 근육량인가요? 아니, 어떤... 등배짱.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등근육 준비한 데 냄새입니다. 배근력이라고 해서 아, 배인지 알았더니 저는 힘을 줄 때 배 힘을 쓰거든요. 등배짱입니다. 그거는 배 힘을 쓴 게 아니고 네. 배치기. 아. 자, 이제 4학년 남자 친구들. 아, 귀여워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예. 해주고 시작할 거예요. 자, 준비. 자, 4학년 남자 친구들. 더. 자, 유지한 선수는 50.5. 송윤석 선수는 56.5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쭉. 조금만 더. 4학년 남자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그만. 54.5. 자, 4학년의 눈이 확 커져요. 4학년의 남자 1등입니다. 전승원 선수 62kg 나왔어요. 와. 아무래도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체격이 우람한 친구들이 기록이 잘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선수들 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할 그렇죠. 필요는 네. 없고 네. 상대적인 것들도 같이 셋, 놓고 쭉. 비교를 해야 조금만 됩니다. 더. 그만. 47.5. 잘했네요. 자, 오다경 선수는 47.5가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쭉. 자, 이번에 자, 조온유 선수입니다. 55. 55가 나왔는데 자, 4학년 여자 중에 1등이에요. 대단합니다. 100% 갑니다. 준비 시작. 쭉. 조금만 더. 신준수 선수와 조무성 선수. 더. 두 명의 선수 쭉. 그만. 자, 신준수 선수 59, 조무성 선수 66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이 선수가 현장에 있어서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 남자 5학년 1등인데요. 80.5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형들보다 더 중학교 형들보다 더 나왔어요. 배근력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나무 뿌리를 뽑아 올리듯이 위로 뽑아 올려야 된다. 아, 지금 이 자세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이게 아니라 위로 줄다리기가 아니네요. 아, 줄다리기 아니고 위로 뽑아서 뿌리를 뽑아서 들어. 물을 뽑듯이. 그렇죠. 나무 배추를 뽑듯이. 나무 뿌리를 뽑듯이. 아니 그 못 뽑아요. 쭉 더. 그만. 24. 자 이번에 국가리운 선수 54가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쭉! 자, 지금 김수현 선수인데요. 오우, 귀가 빨개질 때까지 힘을 썼는데 73이 나왔습니다.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5학년에 자, 문소연 선수, 문소윤 힘씁니다. 더! 더! 그만! 78.5 나왔습니다. 100% 갑니다. 하늘 방향 유의하시고 준비 출발! 이런 근력 요인 같은 경우에도 오, 좋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많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네. 유전적인 요인도 100.5?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30%는 집안이 네. 힘이 좋은 집안에서는 훈련을 절대 하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강한 쭉. 더. 근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더! 그만! 오, 126! 오. 쭉. 자 이번에 장수중학교의 허수찬 선수 130.5 나왔습니다. 이야, 저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백근력이. 네. 자, 근데 이거 집에서 이런 연습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지금 기초 체력 측정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지역 주변에 보게 되면 국민 체력 100센터라든지 지역 스포츠 과학 센터라든지 가게 네. 되면 공짜로 측정도 해주고. 운동 처방까지 해줍니다. 준비. 자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의 전설영 선수. 그만. 자 힘을 썼죠. 72. 허리 괜찮아요? 네. 파이팅. 오케이. 자 준비. 자 힘을 보여줘요. 준비. 시작. 쭉. 더. 좋아. 더. 그만. 78.5. 자, 정읍 학산중학교 이서윤 선수입니다. 올리죠. 아, 제가 힘이 들어가요. 이거 하면서 78.5. 오, 자 동률이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조은슬 선수가 25m를 뛰죠. 자 들어가지고 오. 자 턴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50m 달리기예요. 네. 자 이번에 월남초등학교 4학년 강서연 선수. 출발.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실 초등학교 때 가장 떨리는 게 저렇게 달리기 할 때가 그렇죠.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뛸 때는 관계 없는데 네. 그 라인에 서 있을 때 그 순간. 그 순간. 자, 보니까요, 11초를 기록합니다. 지금요, 우리 강민경 선수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강민경 선수 나왔어요. 네. 와, 지금 우리 감독님이 지금 찜한 선수입니다. 자, 잡았어요. 자, 강민경 선수 돌아갑니다. 현재까지 기록 좋아요. 와우, 9초 94. 9초 94. 야,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네, 진짜 빠르네요. 월남초등학교 4학년 자, 김혜선 선수. 아직 어린 선수라서 저기 저 보통은 저기 출발선에 가까이 가려고 할 텐데 아주 착하게 네. 자, 예. 원래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렇죠. 조금 더 앞에 가려고 막 0.001초라도 네, 줄이려고 하거든요. 저 우리 저 친구는 아직은 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잘 달리네. 자, 잘 달립니다. 10초 51을 기록합니다. 파이팅. 임실초등학교 4학년의 송윤석 선수. 좀 뛰어본 듯한 느낌이에요, 감독님.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이따 짚고 넘어오죠. 자, 이 턴 하는 시간이 4초대를 끊어줘야 됩니다. 네, 9초 95. 자, 9초 95를 기록합니다. 이 50m 달리기 저 종목이 네. 이 대회의
백미예요. 아, 확실히 올림픽도 그렇고 육상 종목이 확실히 또 백미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100m 달리기 하다가 50m를 뛰었던 것들이 운동장이 100m가 나온 데가 없어가지고 50m는 원래 100m를 뛰어줘야 이제 기본적으로 단거리다 얘기인데 50m는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출발! 자, 인후초 5학년 신소윤 선수. 지금 반환점에서 잡을 때 턴할 때가 조금 느렸어요. 자, 9초 90. 자, 이번에 정읍 서신초등학교 5학년 김서연 선수입니다. 몸이 움찔거려요. 출발! 자, 갑니다. 자, 9초 6 하나 나왔습니다. 아, 빠르네요. 9초 6 하나. 짧은 거리에서는 스타트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생각 있는 선수들은 저렇게 서 있는 것보다도 앞쪽으로 상체를 숙여주고 네. 있다가 불안정한 자세 출발해야만이 조금이라도 그렇죠. 가는데 예.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발이 되면 최종 선발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면 전라북도를 또 대표하는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좋아요. 앞에 바라보고 선생님. 월남초등학교 5학년 조무성 선수. 지금 폼이 딱 좋아요. 상체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상처도 있어요. 지금 네. 무릎에 상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해보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저는 이제 이 선수들 선발을 해서 훈련을 네. 시킬 거 아니에요. 네. 훈련 시키는 좀 더 프로그램들을 좀 재미있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재미를 못 느끼고 너무 전문적으로만 가더라도 그렇죠. 실적을 느껴서 중간에 지루 9초 54 지루해지면. 경기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전부 너무 선수처럼 말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네. 프로그램들 다해로 진짜 빨라요. 예.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쭉 9초 사이 나효준 선수. 돌아오는 시간. 자, 좀 더 빨라야죠. 9초 8 하나. 확실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피드가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그럼요. 이제 성장 발달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발달이 되니까 네. 기록적인 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죠. 네네. 준비. 임실 초등학교 6학년의 박세희 선수. 화이팅 소리가 좋았습니다. 자, 턴에서 잡고요. 4초 안에 잡았어요. 자, 마지막 들어오는 스피드만 좋으면 더 좋은 기록. 9초 93입니다. 9초 93. 준비. 출발. 송천 초등학교 박다희 선수. 빨라요. 힘이 느껴지죠? 네. 자, 9초 70입니다. 중학생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여배우들은 다위한다. 아주 고생 많았어요. 자, 이번에 임실 초등학교 6학년의 이하율 선수. 출발! 자, 뛰죠. 좋아요. 확실히 남자 선수들이 근력이 좋다는 거죠. 근력 좋게 나오겠네요. 네. 9초 14입니다. 아니, 어떻게 딱 보면 아시네요. 척 보면 앱니다. 이정호 선수 나왔습니다. 이정호 선수. 자, 근데 이정호 선수가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스타트가 느린지만 그래도 8초 62가 나왔습니다. 상큼상큼. 네. 워낙 신체가 크다 보니까. 자, 정읍 능교초등학교입니다. 허우진 선수. 자, 눈매가 막 운동할 때 승부욕이 있어요. 출발! 6학년의 50m 달리기 평균치보다 상당히 기록들이 좋습니다. 더 빨리! 이야, 8초 28 나왔습니다. 준비. 출발! 출발합니다. 자,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스피드를 올려야죠. 그리고, 자, 턴을 하고, 자,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시간, 9초 33. 자, 지금 한숨을 크게 한번 쉬면서 들어가고 준비. 있습니다. 출발하죠. 5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라인에 가깝게 섰다는 것이 보이시죠? 네. 요령들이 생긴다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기록을 네. 내고 싶어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읍의 학산중학교 1학년 이서윤 선수 뜁니다. 근데 폼이 상당히 뛰는 폼이 멋져요.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네. 일반 학생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잘 뛰네요. 네, 9초 2회입니다. 자, 임실동 중 이서혁 선수. 자, 갑니다. 뛰는 폼이 좋아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좀 턴할 때 틀어지면서 저기서 네. 시간을 많이 좀 그래도 먹은 것 같아요. 네, 8초 7. 네. 자, 앞에 바라보고 준비. 자, 미션 수행하고요. 반대로 돌아오면서 자, 속도가 8초 59 나옵니다. 아, 잘 뛰네요. 네. 자, 8초 59의 기록. 준비. 다시. 아. 준비. 저러면 다리 힘이 좀 풀려요. 자, 뜁니다. 오, 빨라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렇죠. 반대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8초 52를 기록합니다. 50m 이 달리기를 좀 보는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좀 빨리 뛰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m 달리기를 잘하는 그 자마이카 선수들은 전부 다 집이 산 중턱에 있어요. 아. 그래서 철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맨날 뛰다니고 맨날 뛰는데 네. 언덕 훈련이 언덕 훈련 계단 훈련이 짧은 단거리 선수들을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달리기에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단거리 선수 보게 되면 전부 다 산 중턱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나요. 케냐 그렇지 케냐 에티오피아 케냐 그렇죠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2021 체육꿈나무 선발대회 내일은 체육왕 드디어 모든 기초체력 기록을 종합해서 2차 예선 진출자 133명을 선발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기초체력 과정을 전과정을 함께 만나보셨잖아요. 2주간에 걸쳐서 어떠셨습니까? 그날 와서 즐기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이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보면서 예, 예, 예. 하지만 그중에서는 또 몇몇 선수들이 엘리트 스포츠로 갔었을 때 장래성이 보이는 그 잠재적 운동 능력이 보이는 학생들을 보고 네. 판단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이 학생들을 좀 메모가 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의 그 반영을 시켜서 네. 전문적으로 한번 육성을 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 뭐 이게 이번에 133명 이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 선수들이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운동 선수의 자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시험을 본다고 하는 자체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지금 현재 수준을 평가를 해서 좀 못하는 사람은 원인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은 성장 발달 단계가 네. 개인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장 발전이 늦을 수도 있고 조금 그 선수들은 이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또 한번 그렇죠. 도전해봐도 좋잖아요. 꾸준히 준비를 해서 네. 연습을 한다면 또 내년에 네. 또 선발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후년에도 선발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 희망을 계속 갖고 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발된 133명의 학생들은요 운동 체력을 측정하는 2차 예선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주에도 내일은 체육원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라나는 체육 꿈나무들의 도전 내일은 체육원! 이어 133명의 2차 예선 진출자가 선발이 됐습니다. 운동 체력을 측정하는 2차 예선이 치러지겠는데요. 이제 2차 예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선 진출자가 나오도록 하겠는데요.